아리랑 팍스 앤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Even 2PM can't avoid Pops and Soul's relay interview. The questions are asked by Miss A this time. 첫 번째,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십니까? 저희는 그것이 궁금해요. 네. 두 번째는 네,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가수가 있죠.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마이클 잭슨 형님. 그분의 이제 음악과 퍼포먼스를 저희가 굉장히 흥모하고 또 굉장히 네. 본받아하고 싶어하죠. 예, 그리고 또 있잖아요. 예, 박신우 씨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아니, 그 만. 이번에 그 컴백하신 싸이형님. 네. 저희가 이제 무대를, 저희는 무대를 처음 이제 보게 됐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네네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다 좋아하게 된. 아, 저희 2PM이 좋아하는 영화는 아무래도, 인셉션이 아니에요. 네. 좀 더 뭔가 여운을 남기고, 네, 좀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저희 2PM 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첫 번째 거, 보라색부터 갈까요? 아, 이거부터 갈까요? 예, 보라색. 자, 보라색 열어봅니다. 스티우 2PM 아 보여주세요. 스티우 2PM 예, 저희 앨범 타이틀이죠?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로의 의견이 가장 적합한 걸로 해서 스티우 2PM으로 갔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2PM 우리의 색깔을 더 보여줄 수 있다. 네, 형 두시다. 네. 어머니 두시다. 호랑이 두시다. 앞으로도 더 두실 거다. 뭐 그런 의미를 네. 담아서 저희가 스티우 2PM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좀 굉장히 춤 쪽에 있어서 뭐 스텝을 있어서 되게 힘든 안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좀 연습이 힘들었었습니다, 사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이게 토끼춤인데요. 토끼춤을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셔플춤으로 이렇게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안무 중에 또 이렇게 터미네이터를 연상시키는 이렇게 알비백 이렇게 엄지손가락 축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독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PM의 이중생활 이건 뭘까요? The first proof is their frequent appearances in drama productions. 이번에 저와 우영 군이 또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드림 하이라는 드라마에 이제 발탁이 되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영 군은 또 첫 연기인 만큼 또 많이 긴장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잘할 거라고 믿어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영 군 저 한마디 해주세요. 저 태견이와 연기 배틀하는 배틀 아니죠. 뭐 예술 고등학교에 꿈을 향한 그 도전, 뭐 열정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도전하는 젊은이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죠. The second proof is Nikun's attempt at a fictitious marriage. Don't they look great together? 일단은 많이 친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말 같은 것도 잘 통하는 것 같고. 근데 아직은 어색한 거 아직은 있어요. 왜냐면 저희 한 거의 2주일 이렇게씩 이렇게 만나니까 2주일마다 만나니까 좀 아직 처음에 어색한 거 있긴 있겠지만 점점 더 이렇게 하면은 더 편해지는 타입입니다. 저희는 어떤 때 보면 저보다 더 이제 육식남처럼 이제 굴 때가 있어요. 언제요? 예? 육식남이요? 언제요? 육식남. 거의 거의 운동할 때 보면은 거의 뭐 지금 그 사자 한 마리가 뭐 거의 운동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요. 네네. 사실상 육식남은 뭐.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무대에서 카리스마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된 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는 그냥 정말 그냥 쿨한 착한 그냥 동네 형 진짜요? 왜 들어가요? 쿨해야죠. 네, 쿨하고 정말 착하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설마 아니겠죠. 설마? 감사합니다. 요! 빌보드 월드 차트 2PM ranked at number 13 on the Billboard World Chart on November 1st. 감사합니다.
예,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앨범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 바비백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가장 다운로드와 이제 앨범이 많이 판매된 기록을 세웠대요. 그래서 13위에 빌보드 월드 차트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아 우선 빌보드 차트가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이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을 생각하고, 빌보드 차트뿐만이 아니라 또 더 좋은 모습을 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앨범에는 13보다 좀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살짝 점쳐봅니다. 내년부터 이제 활동한 일본 계획을 이제 펼칠 예정인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정식으로 쇼케이스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본 팬분들께도 저희 2PM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국의 문화에서 또 짐승남이란 어떤 것인지 또 제가 보여드리러 가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지게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네. 2PM has conquered Asia and is now ready to take over the world. We'll continue to root for their flight to the top. Best of luck, 2PM. 아랑 TV 팝센서 시청자 여러분, 예, 저희 2PM이 아비백으로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백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요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 2PM과 JYP 패밀리가 또 12월 달에 패밀리 콘서트를 합니다. 거기서도 많은 사랑 보여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비백 함께 보시죠.